저는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Book of Life, 생명책. 이 생명책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세페르하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앞서 세페르하임. 헬라어로는 비블로스 조에라고 말하지요. 생명 있는 자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생명 있는 자들의 책. 이 책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reat Tribulation 그 큰 환란, 대환란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환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그 사역 초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국제 정서가 아수르가 이렇게 그 지배하던 그 강국의 시대였습니다. 갈대아와 그리고 아수르 이 나라들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 유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선지자들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라,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만 눈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니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따가 됐습니다. 왜 평안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해도 될 텐데 왜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할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몫이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느냐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많은 선지자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묵시는, 그들이 말한 예언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를 기억할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그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분노했던 것은 너희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애들이 알아서 탈출하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탈출했을 텐데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니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탈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봅니다.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대로 있으라 말이야. 어떻든 각자 도생하라고 말하면 이 민족 사람이 똑똑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을 텐데
안보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살 길은 탈출구는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정치 지도가 있다면 그런 세월호 선장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박영민 목사가 임박했다고 얘기하면 저 친구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임박했다고 말하면 똑똑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할 텐데 그대로 살아라 이거야. 그렇게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고명복 입었다고 세월에서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고명복 입었으니 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말할 겁니까? 난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다 사람들이 이제는 대세 아니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에게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하세요. 왜? 너는 그냥 그 훌륭한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야. 동의했을 뿐이라고 말할 거냐 이 말이야. 바벨론에서 너는 도망해 나오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경고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너는 그 더러운 새들,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주님 오시면 나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선지자는 안전하다고 하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혼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가 평안하지 않았으면 예레미야 말이 설득력이 있겠건만 그때 당시는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신랑이 왔을 때 반가이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그런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외치지 않는 시대에 박인민 목사가 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임박한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배도의 물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면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다.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탈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탈출시켜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이미재 권사님 뭐해? 여기 봐요. 제가 눈이 2.0입니다. 컨디션 좋을 때만 그렇습니다. 몽골에 가면 그 양들이 수천 마리가 쫙 풀을 뜯는 모습 보면 장관입니다. 예. 차를 세우고 이렇게 그 배경을 하고 사진을 여러 차례 찍었는데요. 양이 너무 예뻐요. 풀뜨고 있는 양 새끼가. 주문이 확 들어갈 것 같아.
하나 집어넣고 데리고 가고 싶어요. 예. 네.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몽골 교도소를 아주 여러 차례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왔어? 물어봅니다. 양새끼 하나 도둑질해가지고 여기 20년형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양새끼 도둑질해가지고 20년형 받았대. 몽골에서는 양 키우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도둑질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예. 네. 근데 왜 도둑질을 하냐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수천 마리 그 양 불뜯는 데는 목자들이 옆에 없습니다. 쫙 꼭대기에 앉아서 양들 지키고 있어요. 예. 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6.0이 납니다. 몽골 사람이 시력이 6.0에 다 보고 있는 게, 근데 아무리를 봐도 사람이 곧빼기도 안 보이게 돼. 그래 확 집어넣을 때 차에 실어버렸다 지나가다가. 그래가지고 20년형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대. 역시 혹시 몽골 여행 가다가 새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 최고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갈 처소를 준비하고 거기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한 바 돼야 됩니다. 내가 네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절망인 겁니다. 나가 아니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이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 아니 세계 사람도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럴지는 모르지만 나는 네 이름을 모른다. 이러면 절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면 끝장이라 그 말이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야. 아멘.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권이 책에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록이라고 부르는 행위 그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이 이름은 내가 무슨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록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피공로로 인하여 제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록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행위록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백보좌 심판 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네. 그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문 가운데 던져진 바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이라.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이시죠? 예. 네. 제가 피부가 뾰얀하죠. 20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약간 새치가 났죠. 이 이유는 혹시라도 내 나이를 분별 못한 청년들이 나한테 맞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치를 봐서 나이를 구별하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전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기뻐 돌아와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말씀 주세요. 다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안수 기도를 했었습니다. 청년 때. 그런데 그 귀신이 내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에? 아니 어떤 사람을 안수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안수를 하니까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 나한테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난 여기가 편한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예, 나 부탁한다고 내가 들어줄 사람이 아니잖아. 예, 그래서 내가 예수를 면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이 팍 떠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케 돼가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 걸 봤어요. 예, 나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 그 기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진짜 내가 지금은 제가 안수하고 병에서 낫다고 간증하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그 안수받으러 오셨던 그 목사님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한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예, 아예 이렇게 시력을 다 잃어버릴 때 아예 실명을 했는데 목사님 안수받고 우리 어머니가 눈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간증을 하고 난리가 났다 이거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심장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심장이 깨끗했다고 아버지 또 난리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 우리 부모님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전화 많이 올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실명환자가 눈을 떴다고 해도 내가 처음 그렇게 귀신을 쫓을 만큼 그렇게 막 감격적인 건 없어.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때 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치 70인의 전도인이 예수님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그 기쁨을 나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기뻤을지 난 이해해요. 저는 문 혼자 방문 잠가놓고 혼자 춤췄다니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말해. 내가 귀신을 무서워했거든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보고 나면 이틀간 잠을 못 잤어요. 화장실도 못 갔어요. 왜냐면 우리 화장실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누르면 물 내려야 이게 아니었거든요. 큰 항아리에다가 판잣대기 두 개 엎어놓고 그런가 하면 빨간 손 파란 손 나올 것 같아갖고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왜 우리 그 화장실이 이렇게 큰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가 똥을 싸놓으면 그것을 인분하고 섞어 그래서 재료만서 봄에 밭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산성 체질로 바뀌거든요. 땅이 그러면 감자 고구마 심어도 이만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돼. 몸도 산성이 되면 면역력 떨어집니다. 아죠? 그래서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된다. 물도 알칼리 음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먹으면 몸이 알칼리로 변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땅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나면 다 산성 토양이에요. 그런데 소똥이라 사람 똥 이런 거 있잖아요. 인분을 섞여서 발효시켜 버리는 겁니다. 뭐든지 발효시키면 약이 됩니다. 발효시키면 냄새가 안 나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집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 발효시켜. 그 발효시키는 공간이 화장실에 있어요. 그 얼마나 넓어. 거기에 넓은 데다가 거기에 이제 거미줄이 쫙 쳐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15촉짜리 전구 하나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도 역시 거미줄이 쫙 있고 대형 거미가 두세 마리가 딱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 얼마나 으시시합니까? 보세요. 분위기가. 아, 나오던 똥도 들어가 버려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피곤한 아버지 깨워. 아버지 왜 그러냐 아들. 똥이 마려워요. 같이 가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막내 아들이 무섭다는 같이 가서 다 쌌냐? 거기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싸고 나오. 그런 제가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내가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가. 나는 처음에 내가 무서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무서운 거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더 기쁜 일이 있었어요. 네가 예수님으로 계시를 쫓았으면 네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기뻐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더 기쁜 거야 이제. 네? 더 기쁜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을 기뻐하지 말고 그랬다면 네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거지. 네 이름이 있으니, 내 이름을 가졌으니, 내 안에 네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있으니 귀신이 너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에 기록된 거, 여러분 비석에다 자기 이름 기억해봐야 그거, 누가 그거를 그냥, 여러분 혹시 비석 만들 것 같으면 한글로 쓰세요. 여러분 후손들은 한문 잘 모릅니다. 괜히 한문까지 써놓고 누가 이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냥 해봐야 자지 않아 기억하고 못합니다. 누구 아들이구나. 쓰려면 한글로 써. 근데 그렇게 쓴 것을 땅에 쓴 것이라 말합니다. 돌에 새겨도 땅에 쓴 글씨예요. 자, 성경 하나 읽어드릴까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었으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러니까 흙에 기록된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다시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불못. 그게 한 시간만 있다 나오라 해도 진짜 죽을 만큼 힘들 텐데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견딜만 하면 그거, 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휴거가 됩니다. 들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 환란에 참여한, 대환란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변호하십니다. 내 피로, 예? 내가 이 사람을, 예? 대신해 죽었어.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해 피 흘렸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으니 이 사람을 고뇌합니다 하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변호 로컴, 변호사 로컴이 어디더라? 예? 예? 김앤장. 아, 너는 모르는 게 없구나. 김앤장.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간사님께서 지평이라는 곳에 그 고문으로 계신데, 예, 거기도 뭐 사이 안에 드는 로펌이죠. 그런데 그런 대단한 그런 그 로펌 변호사를 쓰면 있는 저도 없애버리고 없는 저도 만들어. 예, 워낙 대단한 끝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잘 써야 된다 이런, 나중에 재판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 쓰려면 억대가 들어. 기본적으로 억이야. 예. 근데 우리 그 간사님이 그러는데 억 안 들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조금만 들고도 해줄 거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면 이건 정말 우리의 그렇게 간악한 죄인도 그렇게 포악한 강도도 예수의 피로 그 죄를 가리고 속죄함 받으니까 생명의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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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여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님이 직접 시인한단 말이야 아버지 앞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 내가 흘린 피로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책을 여러분 들여다본 적이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예수를 가진 자는 하늘의 생명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 생명록에 기록이 없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그르려니 할렐루야 이건 복된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 가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런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원래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던 좀팽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는 생명을 보고 사망이 두려워 떠나가는 그 이후로 수많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귀신들이 내게서 두려워하며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그 임했던 그 일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어가면서 지금껏 귀신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패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 생명책에 기록된 못한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작사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왕로로 타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박수를 그래 그래 할렐루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여 대다수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자는 형통할까? 왜 진리를 지키는 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막 악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렇게 진리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맞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낙심치 말 것은 환난은 우리를 더 연단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불로 연단할 때 아이고 금 살려 아이고 금 살려 내가 금으로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참으로 짱돌로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아이고 금 살려 아이고 금 살려 금이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환난 인내를 통과하게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심판을 이제는 면하고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라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 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책에 기록해서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너희들이 분노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책에 흐리지 않기 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다시 생명책에 흐리지 않기 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3장 5절에 이기는 자와 자는 예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예? 다른 번역에는 흐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입니다. 예, 이 지우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영어로 blot out이라고 그래요. blot out. 헬라어로는 absalapo, absalapo란 말입니다. 지우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에요. 지우지 아니하고란 말은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울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처음에는 생명을 얻었건만 예수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를 부인하면 주님도 어떨 방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면 생명력에서 치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이만희는 자기 교단 본부에 생명록과 사망록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름을 다 기록해. 그리고는 신천지에서 탈출하면 사망록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신천지를 탈출을 못한대. 아무리 이상도 저 이빨 빠진 틀리한 노인네가 구주 같지가 않아. 가서 들어보니까 에? 사람들이 좋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약간 미혹돼가지고 갔지만 아무리 그래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예?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좀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옆 사람이 조금 이상하면 그건 많이 이상한 거다. 그러지 조금 이상해 신천지가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제 나오려고 했더니 생명력에서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신천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천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망록입니다. 신천지의 사망록에 기록되면 그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하라 이거야. 하라 이거야. 이것은 보좌 앞에 하나님이 기록할 지가 뭔데 그 생명록을 기록하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명록에 지워지지 않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지고 사단의 유혹에 지면 생명록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목숨이 에? 목숨이 경각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생명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특수부대 요원 한 분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아주 그 최고의 그 벌에 처하는 뭐 여독 수용소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가는 수용소입니다. 굉장히 거기는 뭐 밥도 거의 주지도 않고 아주 노동만 시키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독수동소에서 한 탈북자가 거기에 이제 탈북 시도하다가 그 수용소로 갔는데 북한 안에 전도자가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들킨 한 사형수가 총살 당하기 전에 기속말로 노래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 가지 노래를 해두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두 노래를, 어차피 자기는 총살만에 죽을 거니까 한 사람으로 살려야 된다 생각해서, 여보게 나는 내일이라도 끌려가면 총살형을 받는데 내가 노래를 하나 가르쳐줄까? 그러면서 길속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밤에 몰래 이 노래를 이렇게 길속말로 가르쳐주는데 이 노래가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그리고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총살령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출소해서 다시 탈북을 시도해서 탈북,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데 이 탈북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손들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합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자들의 이름이 생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잃어서라도 이 땅의 이름이, 내가 어느 회사의 이사, 대표 이사니 회장이니, 내가 어느 단체의 무엇이니,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죽는 순간 다 지워버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망자니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직의 보수가 될 수 없다. 다 지워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환란 전에, 그러나 작은 환란들은 올 겁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환란일지라도 그 환란들 이기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안전하다고 말해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네. 모든 정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악한 목회자들에게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한 자들에게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겠다는 말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면 어떤다?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I will never blow out. 내가 지우지 않을 것이다.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예. 그, 예? 그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던 충성하는 성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네, 그러니까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같이 복음을 위해 힘쓰던 자들은 생명책이 있다고 사도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제가 별명이 코뿔소 목사 아닙니까? 저는 시대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서울 김포교회 담임 목사 명예 외에 더 어떤 명예도 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네. 우리 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총대 한번 못 가봤습니다. 총회 총대. 네. 왜냐? 내가 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총대 한번 나는 안 불러. 상관없어. 이번에 참석했던 임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총회에 참석했는데 악한 영들이 그 총회 안에 얼마나 사악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이는 회에 왜 사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곳에는 그게 목사들이 모임이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든 예, 거기에는 명예가 달려있고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예? 내가 결정한 걸 내가 유리하게 어떤 정책을 예? 관통시키느냐, 거기에는 목사 체면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목사들의 눈에는 이게 사악한 자들의 소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단도 상관없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한편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걸 탐하지 않는다 이거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안 싸우면 넌컨대 주의 기도가 진척해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대. 만약에 못하겠거든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민족을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위대한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으면 백성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경배하자는 겁니다. 예? 그들은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오니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겠거든 내 이름을 생명 속에 기록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장 33절에 출애굽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다시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히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들림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에 참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설교를 오래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라. 다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경배를 받고 싶어해요. 몇몇 사람한테 경배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백성이 경배하는 걸 원치 않아.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어요.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탄교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관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경제와 정치와 여러 지도자들을 그게 어떤 사회주의든 자유든 상관없어 전부 다 그 조직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전에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출세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시스템을. 대기업 회장도 그 조직 안에 못 들어가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느 때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샀다 빼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기업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다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하부에 조직돼 있지 상부에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예,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기업의 수장이 되는 것 자기들은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꼭두각시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0.8%의 지분을 가지고 대기업을 경영합니다.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대로. 국채가 뭡니까? 나라가 진 빚 아닙니까? 국채가 전부 다 전 세계 국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 자체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조직이 바로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갔지니라 그랬어요. 그 산은 뭡니까? 유대인은 그 산은 피난처를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때 그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아이베자들은 화가 있을지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한 집사님이 물어요. 예배 끝나고 하는데 왜 아이벤자들의 마지막 날에 아이벤자들의 화가 있을까요? 임신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동정의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 화난 있을 때 아이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잉태란 말은 죄를 잉태하는 거죠. 죄를 잉태하고 있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죄를 잉태한 다음에 죄에 대해서 계속 젖을 먹인다 이거야. 예? 젖에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죄를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산으로 피하라. 이것은 제가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려. 뭐든지 한 번에 끝내버리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는 속지 말고 주님의 강림 말씀을 준비하자. 아멘. 성도요,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방송으로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이 세상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한 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곧 임박한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신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곧 끝납니다. 은혜의 시대는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안전하니 예?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말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속는 것입니까? 왜 속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의 길에 당신의 영혼을 맡긴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생명록에 기록된 바 됐으니 다시는 그 내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순간에 분명히 제가 경고하건대 생명록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당신의 이름의 생명록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예, 이기는 자 예,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이 땅에 다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이거든. 아멘이시죠? 깨닫는 사람 박수를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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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